여자들이 외출 준비가 한창이다. 화장을 이렇게 진하게 하는 걸 보니 오늘 남자를 꼬시러 갈 생각인가 보다. 오늘 연주는 왕자님을 찾으러 간다. 원장님 어디 계실까요? 근데 항상 못 찾는다. 연주 씨 오늘 어디 가시죠? 저는 알바를 하러 갑니다. 무슨 알바하러 가십니까? 술집 알바요. 헉, 공주가 되고 싶은 연주는 술집으로 알바를 간다. 그럼 연주는 오늘 혼자서 알바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우랑 같이 해요. 잘할 수 있습니까? 저는 뭐 뭐든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진상 손님 있으면 어떡해요? 진상을 부리시면 프라이팬으로 한대 후리고? 농담 이제 가시나요? 오지 마세요. 연주가 알바하는데 오지 말라고 했지만 안 갈 수 없죠. 오늘 갑질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주가 알바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실 여기 이제 저희가 일상이 생일 파티 때 왔었던 곳인데 그때 사장님이 연주랑 지우를 갑자기 이틀만 해달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자, 얼른 가서 연주랑 지우 보도록 하죠. 어이! 어이, 알바들 일 잘하고 있었어? 네, 아까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 말을 했으면 와야지, 우리가. 저희도 오늘 손님이에요. 아. 자리 그것부터 해봐야죠. 끊어주세요. 자기들 자리 이거 안내해주고 귀찮아가지고. 그럼 우리 여기 앉을게요, 여기. 테이블 좀 치워주세요. 아, 네. 아주 재밌고. 아, 아주 잘 돼있구만, 이게. 아. 야,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이거. 이거 한 번에 다 말하지. 지금 손님이 이렇게 좀 혼수 봐야겠어, 지금. 아. 자리 손님한테 좀 물어보는 거죠. 아직도 안 치웠어? 빠르게 갑시다. 야, 그만해, 그만. 어, 진짜 화났어요, 쭉. 테이블 세팅 저희가 하겠습니다. 오, 좋아, 좋아. 자, 저희 주문 좀 할게요. 저희는 다 왔어요. 아니, 그 중에 대표 메뉴 하나 있어요. 대표 메뉴? 네. 저희는 막시가 아무래도 첫 번째에 써있기 때문에. 그릇에 덜어서요, 야채랑 같이 해서 세개 중에 원하는 거 듬뿍 넣으셔서 이렇게 섞어서 썸 싸주시면 돼요. 아, 그릇이 없는데? 드릴 거예요. 확실한 건 어떻게 먹어요? 그릇 섞어 주시면 돼요. 이걸 저희가 해야 돼요? 네.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알바가 싸가지고 있는 거. 아, 오이 안 먹죠? 안 먹어요. 당근은요? 당근도 안 먹어요. 어? 그러면은 특제 소스거든요? 이 소스를 여기다 비벼요. 그 다음 쌈을 싸서 이렇게 먹어요. 어, 알바가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 대충 뭐 다 넣어서 쌈 싸주시면 돼요. 이러고 가가지고. 어? 그럼 알바가 짱 해줘야 되는데. 아니야. 와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스를 딱 찍어가지고. 어, 효과 좋은데? 야, 말 안 해도 잘 알아듣네. 저 알바 일 잘해. 알바가 쪼려봐? 아유, 감사합니다. 누군.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런 게 어딨어. 어, 해주는 거예요? 그거 원래 셀프 아닌가요? 네, 특별히. 하면 다 되는 거로 셀프. 어, 연주. 그렇지, 라면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 아유, 고맙다고. 아, 이거 빨리 잘 익으라고 바꿔준 거지. 아. 여러분들, 네, 제가 지우랑 연주 먹으라고 햄버거도 사왔어요. 맛있게 먹어, 연주야. 내가 사온 거야. 드디어 연주와 지우는 뒤늦게 야식을 먹는다. 저는 약간 이해를 하기 힘든 게 병 두 개를 한 손에 들고 간다는 거. 그냥 이렇게 손가락 끼고 가야 돼. 그렇지. 그렇지만 연주는 알바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이제 저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지. 그래도 열심히 나름 하고 있어. 이제 연주는 진짜 느꼈을 거야. 돈 버는 게 진짜 쉽지 않다는 걸. 연주 이제 뛴다. 일할 때 좀 뛴다. 살 빠지겠다. 자기 얘기하는 것도 알아가지고 저기서 우리 째려보고 있는 거 봐봐. 연주가 눈치가 빨라. 눈치도 빨라는 텐데. 연주야, 그 남은 시간 일 잘하고 우리 먼저 들어갈 테니까. 근데 이럴 거면 왜 오신 거예요? 우리 밥 먹으러 왔지, 무슨 소리야. 저희 보러 온 줄 알고 좀 밥 먹으러 가서 그렇게 말해줄게. 예쁜 요새를 보러 와서 굳이 어디를 여냐.
헉, 지금 혼나고 있어요. 봐, 이게 어? 지우야, 연주야, 너네 술병을 쓰레기통에 넣은 거야 지금? 전 몰랐는데요. 아니, 몰랐다는데. 결국 또 이렇게 마지막에 혼나고 끝나는구만. 훈훈하게 끝난 적이 없어, 항상. 첫날이라서 잘 몰랐을 수도 있어. 그리고 원래 애들이 그 우리 코너하우스에서도 분리수거 잘 못하잖아. 난 그럴 때마다 진짜 한 대씩 쥐어받고 싶긴 한데. 화이팅! 화이팅! 너 어떻게 치워야 돼? 나는 잘못이 없다고. 그냥 공부. 공부. 아니요, 제가 알바야, 우리 가면 요거 치우고 퇴근해야 되는 거 알지? 알바 주시 된다고 바로 퇴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체육을 다 치우고 가야 돼. 알겠다. 공부만 해주시겠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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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 갑자기 꾸러기 생각 떠올랐어. 뭐야? 그거 싹 엎은 다음에 알바들이 싫어할 만한 거지. 치우지에다 이제 캬 퇴하고 이제 완전히 그건 너무 진상이야, 제가. 그냥 당했을 거든. 그건 너무야. 근데 그건 진짜 너무 진상이다. 와, 난 그 정도는 진짜 생각 못 했는데. 진짜. 이태원 이돌이라고 그러고. 자, 9분 남았네요. 아, 여러분들, 저희가 원래 2시 꽉꽉 채워서 갈라 했는데, 예, 먼저 치우세요. 저희 갈게요. 감사해요. 감사하죠. 연주는 감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2시까지 있으면 모르겠어. 아, 표정 안 좋았으면 난 여기서 들어 누르라 했는데. 오늘 연주와 지우는 돈을 버는 게 너무 힘들었다. 자, 알바가 끝났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연주 오늘 알바 처음 해봤잖아. 어땠어요? 인생 첫 알바. 힘들지만 색다른 경험을 해서 정말 좋았고요. 아, 예. 조금만 말 빨리 해주시면 돼요. 지우는 원래 롯데리아 알바를 오래 했잖아요. 오늘 알바 어떠셨나요? 사실 이런 건 몰랐고요. 함부로 약속을 잡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처음에 알바 제안했을 때는 너무 좋아했잖아요. 지금 이제 알코올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일 힘든 거 하나를 꼽자면? 아무래도 오빠가 오셔서. 연주, 오늘 제일 힘든 걸 꼽자면? 저는 이제 오빠가 오셔서. 오늘 두 분 다 어찌됐건 고생하셨습니다. 집으로 가시죠. 근데 차 안 태워도 되죠? 아니, 차에 자리가 없어요? 아, 죄송한데 아까 말했잖아요. 알아서 택시 타고 오시라고. 아니, 술은 저희가 마셨는데 왜 쟤네가 취한 것 같아요? 오늘 알바비 받은 거 어디 있어요? 빠졌어요 아직. 그럼 그거 제가 제 통장으로 좀 입금하라고. 꽝. 꽝. 일은 지우랑 연주가 했지만 월급은 내가 받는구만. 맛있다. 꽝. 와, 진짜 개알밉다. 진짜 개알밉다. 근데 진짜면 어떻게 지우야? 진짜면.